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형제가 돈독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조금은 멀어지잖아요. 왜? 공통의 분모가 좀 없어지니까. 세간이 귀할 바이며 일체를 구호하시며 중생의 아버지가 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요익을 주시니 저희는 숙세히 복된 경사로 지금 세존을 만나 뵙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그 더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을 만나는 부분은 숙세, 과거세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야만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을 갖는다. 우리가 흔히 보면 요즘에 뭐 절에 오는 부분이 누구나가 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개방되어 있지만 업장이 두터우면 가르쳐 줘도 모른다.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부처님을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그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아무에게나 그런 부분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뭐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전생에 인연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 특별한 사연이 없이 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를 보면 아, 세속적 부분으로 너무 괴로워서 부처님이 아니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부처님을 찾아왔거나 뭐 다양한 부분이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는 뭐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 만난 부분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세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도 그냥 옷깃만 스치고 지내가도 500생의 인연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가슴에 안고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마음을 한번 닦아보겠다,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인연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세존을 만나 뵙나이다. 그러니까 세존을 만나 뵙는다는 자체는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눈으로 세존이라고 실존하는 인물을 만난 분만 만난 게 아니고 법으로 만나거나 말씀으로 만나거나 어떤 부분을 만나거나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에?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만난 거고 눈앞에 없는데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만난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잖아요. 몸을 출가시킨 사람이 있고 육신을 출가시킨 사람이 있고 몸과 마음을 함께 출가시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육신은 출가했을 때 마음은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마음만 출가한 사람만 못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에를 오긴 오셨는데 마음은 없어. 불교가 뭔지도 몰라. 궁금해하지도 않아. 남이 가니까 그냥 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몰라. 또 법문을 듣거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거기 관심이 없어. 근데 육신은 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 바깥에 있어. 근데 마음은 항상 현실이 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근데 마음은 항상 절에 가 있어. 그래서 그 절에 가 계시는 그분들이 스님 법문을 찾아서 듣거나 물어서 듣거나 자꾸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면 육신은 갖다 놓고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낫다 못하다? 낫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부처님이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봤다 안 봤다는 중요하지 않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내서도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눈앞에서 뵙는 것만큼 가치가 더하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 그때 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경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모든 범천왕이 계승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기 이렇게 사례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준이시여, 일체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법륜 굴리사,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법륜을 굴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설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법륜,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달라. 그러니까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수레를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설법을 해달라, 중생들을 위해서. 때에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계송으로 사례였느니라. 대성이시여, 법륜 굴리시여, 모든 법의 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심으로 모든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원했다 이거예요. 모든 대중이 한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이. 그래서 뭘 원하느냐 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달라. 우리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는 근기가 천층만층 구만층이야. 근데 한 말씀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상을 다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가 다 드러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쓰지 않으셨잖아요. 화엄경을 설하셔서 딱 불교의 깨달은 법을 딱 보여줬는데도 눈만 멀뚱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셔서 저 암의 세계에 내려가서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자비신이야. 우리는 생기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막 그렇게 애달아하지 않잖아요. 듣든지 말든지 네가 답답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어여삐 여기서 자식이 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꼬물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가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게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놈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안 먹는다 그래요? 어? 안 먹는다 그러지.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안 먹으면 엄마는 그때부터 애가 달아야 안 달아요? 그래서 그놈 입을 벌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어? 근데 한 번만 먹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요 놈이 한 번 먹어놓고 나가지고 또 입을 다물어야 안 다물어야? 입을 다물고 앉아가 벌려 안 벌려? 그 안 벌리면 또 그걸 입을 벌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어머니의 자비잖아요. 근데 그놈은 그 어머니가 지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무기를 써. 내가 별걸 다 알지. 큰 무기를 쓰잖아요. 그 무기를 써가지고 뭐 엄청난 걸 베풀듯이.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세어지면 지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배고파요? 애가 배고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엄마가 더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이한테 자비심으로써 너무 애절해하는 거라. 그러니 모든 엄마들이 보면 자식을 통해서만큼은 인내력이 없어요. 자식의 고통을 쳐다보는 부분이 인내력은 우리 엄마들한테 없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엄마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놀아 안 놀아? 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옷을 입혔어 겨울에. 근데 VT야 VT. 그래서 고놈 보고 입으라 그랬더니 VT를 거꾸로 입고 있어. 거꾸로 입고 있어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도 오른쪽 신발, 왼발, 왼쪽 신발을 바꿔 신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을 바꿔 신으면 엄마가 더 걱정이에요. 왜? 가다가 넘어질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하나도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데도 엄마가 몸이 달아가지고 그거 바꿔 신기느냐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바꿔 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신발을 바꿔 신고 가다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이 신발이 이상하다라고 물을 때 그건 바꿔 신어서 그래 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신발을 바꿔 신을까 안 바꿔 신을까? 에? 안 바꿔 신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경험하게 둘 수 있는 여유가 우리한테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더 불안해. 그래서 바꿔 신으라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옷을 거꾸로 입었어. VT를 뒤집어 입었다고.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근데 엄마는 숨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그래가지고 먼저 자비심이 넘쳐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바꿔서 입혀놓으면 그 아이는 다음에 또 거꾸로 입어. 왜?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VT를 거꾸로 입고 쫓아다니다가 숨이 차고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엄마 이 옷이 너무 이상해요. 내가 입고 조금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라고 호소했을 때 그거는 네가 옷을 잘못 입어서 이래. 이렇게 바꿔 입으면 편안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 V자티를 바꿔 입을까요? 제대로 입을까요? 에? 제대로 입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엄마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내가 답답해 죽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지나치니까. 넘치게 사랑하니까.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은 자비심이 아니건 제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면 포기하지 않아. 어? 못 알아먹는데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 다양해. 왜 다양할까라고 물으면 중생의 근기가 천층만층 구만층이니 그 중생 중에 내 자식 아닌 중생이 없으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부처님이 자비심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서 그 자식에게 자비심을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내 자식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만 소중하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내 거, 우리 거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 모든 중생이 다 당신의 자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 중생이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애가 돈독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조금은 멀어지잖아요. 왜? 공통의 분모가 좀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을 대할 때는 더러운 게 있어 없어? 더러운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 자식은. 그런데 조카가 와가지고 똥을 싸거나 이러하면 더러워야 안 더러워야? 더럽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도 똥을 싸고 조카 새끼도 똥을 싸는데 내 새끼 똥은 안 더럽고 조카 똥은 더러운 걸 보면 이게 뭐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존재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차별이 없는 가르침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모든 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행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자비심을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표현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양을 올리면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가피는 부처님이 드셔서 가피가 아니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부처님 배고프시겠네요. 부처님 너무 불쌍하시네요. 부처님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공양 올리나요? 왜 올렸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공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큰 기쁨 얻게 하시옵소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중생이 괴로움이 없어지고 기쁨을 얻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생이 이 법을 듣자 오면 득도하여 천상에 태어나 모든 나쁜 갈래는 줄어들고 인욕하고 착한 이는 늘겠나이다. 부처님 법문을 설법을 들으면,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삼악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쁜 갈래라는 자체는 악도를 얘기해요. 악도. 악도는 뭘 얘기합니까? 지옥, 악이, 축생. 이걸 삼악도라고 해요. 삼악도. 육두윤회 중에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이것을 육도라고 말하잖아요. 육도 중에서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다. 선도는 수라, 인간, 천을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옥, 악이, 축생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의 윤회의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쁜 갈래,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를 하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얻으면 인욕하고 착한 이는 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욕이라는 자체는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사람이 착하지. 에?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나쁜 걸 보면 화가 나는 것은 착한 사람도 화가 나고 성질 급한 사람도 화가 나요. 그런데 참는 사람은 착하게 보이고 안 참는 사람은 안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 이 인욕을 하면 인욕이 즉 착함을 말하는 부분이다. 그때 대통령 지속여래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남방의 500만 원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각기 자기 궁전에 광명이 밝게 비춰짐이 예전에 없던 이름을 보고 기쁨에 넘쳐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각각 서로 찾아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까닭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광명이 비춰지는가?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법이었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궁전의 광명이 거룩하게 빛나고 밝으니 이는 까닭이 있으리라. 이 상서를 마땅히 찾아보리라. 백천겁을 지나도록 아직 이 같은 상서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그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고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북방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여래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임비인 등이 공경하며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권청함을 보았느니라. 즉시 범천왕들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100,000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받쳐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했느니라. 꽃공양을 마치고 제각기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가엾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하기 위하여,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들 흔히 보면 여기서 이제 궁전을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궁전이 뭘까요? 궁전은 귀한 겁니까? 천한 겁니까? 소중한 겁니까? 소중하지 않은 겁니까? 소중한 거죠. 궁전을 바쳤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거. 이 외에도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은,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중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귀영화.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속적으로 욕망을 갖는다는 자체는 한마음으로 얘기하면 부귀영화잖아요. 부귀영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뭐 들어보니까 아, 성불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불 때문에 오시기보다는 소원 때문에 왔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야. 아, 그래 안 그래? 성불을 하면 좋은 건 맞아. 들어보니까 참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선은 성불은 나중에 하고 뭘 하고 싶어?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없애. 그래서 이고라 그래. 이고. 이고. 등락. 얻고 싶어. 뭐를? 즐거움을. 이고동락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고동락의 그 목적은 여러 가지예요. 아픈 게 여러 가지잖아요. 아픈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자식을 장가를 못 가서 아픈 경우도 있고, 자식이 취직을 못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우리 영감이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아픈 경우는 없지. 못 벌어서 아픈 경우가 있고, 뭐 이제 그런 다양한 중생이 꿈꾸는 모든 부분. 그런데 여기서 범천왕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일반 왕도 아니야. 하늘의 왕이야. 천상세계의 왕이야. 그 천상세계의 왕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우리 중생이 꿈꾸는 모든 부분을 다 가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가진 그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여기서 보면 바치는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가엾게 보시오. 뭔 얘기예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올린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가엾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궁전. 누구를? 유익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이익을 주게 한 거란 말이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부처님 배고프시겠네요. 부처님 너무 불쌍하시네요. 부처님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공양 올리나요? 왜 올렸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공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올리면 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생이 욕심으로 채운 부분을 덜어냈을 때 그것이 뭐가 가능하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내 마음으로 욕심으로 일관한 부분을 덜어내는 부분, 그걸 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는 중생이 자비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공양을 받는 거지, 당신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궁전을 드린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며, 보물을 올리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 거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부처님에게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맨날 뭐 육법공양이라고 공양을 올리는데 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처님은 하나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공양을 올리면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가피는 부처님이 드셔서 가피가 아니고 올리는 그 마음의 그 행위가 부처를 닮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거 안 할 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덜어내는 부분이 용기. 그게 가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렵나요?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됩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으면 됐어요. 뭐 난들 내가 부처님이 돼보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런데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푸는 게 답이잖아요. 또 그게 맞는 거고 맞을 것 같아. 내가 맞는다고 우기면 또 뭐 그럴 것 같아서 얘기지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때에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읍사되었느니라. 세조는 매우 만나 뵙기 어려우니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어른이시여 130겁을 지나 이제서야 한번 배움나이다.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에게 법비 흠뼉 내리시옵소서. 예전에 일찍이 뵙지 못한 한량없는 지혜 지니신 어른이시여 우담바라 같아 오늘에야 만나 배움나이다. 여기서 우담바라라는 자체는 뭐냐면 전륜 상황이 나타날 때 혹은 3천 년 만에 한번 피어난다는 아주 희귀한 꽃을 우담바라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뭐 보니까 우담바라가 폈다 그러죠? 에? 뭐 어느 절에 우담바라가 폈다고 나대. 에? 근데 그 우담바라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우담바라라고 보고 좋아하면 되겠지. 뭐 우담바라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관광차 타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많이 피니까 그래서 그게 뭐 학자들이 막 보니까 그게 풀잠자리 아니라고 그러던데 풀잠자리인지 뭔지 난 몰라. 근데 재미있는 거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춘천에 불사를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우담바라가 폈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막 신도들이 막 몰려가고 가서 그 우담바라를 친견하고 막 그랬어. 근데 들어보니까 그쪽에 신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사찰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졌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부처님 무심하시지. 나한테도 한번 펴주면 불사가 참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적은 돈 갖고 큰 불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냥 그렇게 갈고를 했어.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우담바라가 핑 폈는데 내 방 문고리에 폈더라고. 그래서 피긴 폈는데 이 우담바라가 문고리에 피는 바람에 광고를 못했지. 그래 내가 보니까 지성명 감천이라고 피긴 푸더라고. 그래서 그 우담바라 덕분에 불사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해주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불사를 이렇게 아주 그 편안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래 심즉 시불이라. 딴 사람들은 그게 풀잠자리 아리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풀잠자리가 감동을 했는지 우담바리가 직접 폈는지 몰라도 부처님 몸에는 안 피고 문고리에는 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소위 뭐 어쨌든 염력이 생겼는지 몰라도 불사는 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 모든 궁전이 광명받고 장엄하게 꾸며졌사온데 세존이시여 불쌍히 생각하시어 바치는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는 사항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양을 받아달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내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양을 올릴 때는 절대 목에 힘주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 배우라는 얘기야. 여기 경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그랬던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을 대하는 모습이 공경, 공양, 찬탄, 환희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지는 부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자체를 버리면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려 못 버려? 못 버리잖아요. 왜? 그거 놓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걸요. 어떤 사람이 저 광야에 길을 가고 있어. 광야에.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가면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걷다가 갑자기 무서워. 저 뒤에서 뭔가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 그때 모든 범천왕이 계속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각 이렇게 사례하느니라. 오직 원하건대의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여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마왕과 범천과 사문 바람은 등이 다 안온함을 얻고 제도되어 해탈하게 하시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읍사였느니라. 오직 원하건대 천인존이시여 이없는 법륜 굴리시여 큰 법고 치시고 큰 법고동 부시여 널리 큰 법비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 제도 하시옵소서. 저희가 다 함께 기의하고 청하오니 심원한 음성 내시어 설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 뭐예요? 사문이라는 자체는 불도를 수행하는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법고등이라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라 즉 부처님이 설법이라는 자체는 말씀을 하시면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부분이 아닌 법고동, 고동을 보면 멀리 가잖아요. 무 하고 멀리 가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모든 중생까지도 다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법고동이라는 자체는. 모든 중생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처님 말씀은 다 들을 수 있다. 멀리 간다. 심원한 음성 여기서 또 나와요. 심원한 음성 멀리까지 들리는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이 미묘한 음성으로 설해지는 가르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지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부처님은 장광사를 설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장광사 그 장광이라는 자체가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도 전해지고 넓게도 전해진다. 똑똑한 사람도 알아먹고 안 똑똑한 사람도 알아먹는다. 심지어는 미물까지도 부처님의 말씀은 알아먹을 수 있다.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심전심을 통해서 다 알아먹게 돼 있다. 그래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존재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에게 다 있다 이거예요. 법계 구조 저 미물에게까지도 사생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존재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원하면 다 듣게 돼 있고 다 알게 돼 있고 다 보게 돼 있고 다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스님들이 이렇게 뭐 우리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변음 중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다 보게 돼 있고 알게 돼 있고 행하게 돼 있고 다 막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다 이익되게 한다. 이 요익이라는 게 모든 존재를 이익되게 한다. 그때 대통지승 여래께서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선한방과 하방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의 500만원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다 자기 궁전에 광명이 크게 비춰져 찬란함을 보고 예전에 없었던 바인지라 띨듯이 기뻐하며 희한 마음을 내어 곧 각각 서로 찾아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런 거야.
부처님 가피를 알았거든, 알았거든, 나만 알고 가지 말고 가서 의논하라고요. 에? 전달하고 설명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법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각각 서로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뭘 의논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존재를, 부처님이 그 세상에 나타나심을. 무슨 까닭으로 우리 공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그들 중에 한 대범차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시기였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읍사했느니라. 지금 무슨 까닭인지 우리 모든 궁전에 이덕이 광명이 비추니 장엄함을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도다. 이 같은 묘한 상선은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그때 500마력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고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하방으로 가서 이 상사를 찾다가 대통지승 여래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임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권청하는 모습을 보았느니라. 때에 범천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백천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받쳐진 꽃이 수미상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했느니라. 꽃공양을 마치고 제각기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불쌍히 보시어 저희를 유익하게 하사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읍사례었느니라. 거룩하신 제불배우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존이시나이다. 삼계의 감옥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여 내시나이다. 여기서 삼계의 감옥이라고 그랬는데 삼계라는 자체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한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여기서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옥으로 표현하고, 감옥. 감옥에서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탈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탈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사바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어디예요? 욕계예요, 욕계. 예? 욕계란 말이죠. 색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남녀의 차별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그냥 흐릿하게 나라고 하는 아상이 남아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천상세계 같은 부분의 세계가 소위 색계일 수 있어. 무색계라는 자체는 아예 정신적인 부분만 남아있어. 그냥 아무 걸림이 없는, 그렇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부분의 삶을 무색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도 감옥이라고 얘기했고, 무색계도 감옥이고, 색계도 감옥이고, 여기서 욕계도 감옥이야. 근데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하는 철창에 갇혀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철창에 갇혀 있다니까. 그 중생이라고 하는 철창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무명을 통해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그 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욕심으로써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못 버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자체를 버리면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려, 못 버려? 못 버리잖아요. 왜? 그거 놓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걸요. 어떤 사람이 저 광야에 길을 가고 있어. 광야에.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가면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걷다가 갑자기 무서워. 저 뒤에서 뭔가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도망을 가. 우리는 겁나면 도망가야 안 도망가야? 도망가.
그래서 뭐 어떤 엄습한 부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다가 가다가 너무 겁이 나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근데 아주 높은 낭떠러지를 만네. 그냥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 낭떠러지기에 툭 떨어졌어. 그 떨어질 때 눈을 감았다 그랬어요? 떴다 그랬어요? 아니 겁날 때 무서울 때 깜고 떨어져 뜨고 떨어져 깜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툭 떨어지다가 어떤 게 탁 잡혀가지고 손에 탁 잡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탁 잡혔어. 그래서 그 칡덤불 같은 어떤 부분을 탁 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거 누구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다 떨어지고 30cm 남았어. 한자. 30cm 남았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 놔라. 그래 이름이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 눈을 떠라. 눈을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그래서 지금도 눈 감고 매달려 있는 게 누구냐? 우리들아. 비유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잖아요. 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부터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왜 울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놀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려움으로 삶을 일관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유로워요. 욕심이 없으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스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 월도 스님이 맨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 때문에 바쁘대요 안 바쁘대요? 아이 바쁘대 안 바쁘대. 그러니까 덜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생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쁜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도가 많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빨리 불국정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우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알아 먹어달라고 사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지. 그런데 이게 답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런 바램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하면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법회 날만 되면 사람이 꽉 차면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사람이 좀 더러우면 기분이 언제나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그러면 그 탐심을 내지 마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탐심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행복해. 뭔 관계가 있어. 야, 많이 오든 안 오든 답답하면 오겠지. 그냥 복이 있으면 왔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런 힘들 게 없어. 그냥 좋게 생각하면 돼. 아, 오늘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이 조금 덜 힘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절대 안 돼. 뭐 때문에? 업이 두터우니까. 중생의 허물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고로 월도는 중생이다. 어?
근데 이 부분이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탐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럼 그 탐심이라고 하는 자체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 어리석음 때문에 탐심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탓하기 전에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법회 날만 되면 조금 적게 오면은 그 주지가 인상을 써 안 써? 그럼 그 인상을 쓰면은 괜히 간부들은 지은 죄도 없이 또 불안해 안 불안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이것이 뭐야?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탐심을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해도 여유롭고 저렇게 해도 여유롭고, 그래서 주지가 사람이 많이 와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람이 많이 와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 간부들이 편해 안 편해? 그렇게 편하면 그게 극락의 지옥이야? 극락이잖아요. 근데 그 극락인데도 그거를 그렇게 해 안 해? 그래, 복이 없는 거야. 에? 휴지기를 좀 여유롭고 된 사람을 만났으면 모두를 편안하게 할 텐데, 이거 근기가 낮은, 탐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부분이 사람을 만내서 모두가 괴로운 게 어디더라? 원음사더라.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다. 착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게 입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 뭐 때문에? 업장이 두터우니까, 3개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될 것은 이 3개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 3개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타일시 성불도에. 내 혼자만 깨달아서 의미가 없어.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모두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정토야.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가치는 다르다. 세속에서의 가치와 절집에서의 가치는 다르다. 100원짜리 물건을 시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가도 100원을 줘야 사는 거고 부자가 가도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만 부처님 도량에서는 다르다.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낸 수억은 그냥 고가치일 뿐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성의 액수가. 근데 정말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밥을 굶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천 원이 있는 사람이 천 원을 다 올리면 그 천 원은 천 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가 될 수도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뭘 본다는 얘기예요? 정성심, 마음. 앵무새가 부처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앵무새가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큰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기세 물을 적셔서 불을 끌어다녀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쳐다보고 그 앵무새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정성심으로 보면 그 앵무새는 이 세상에 가장 자비로운 존재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비심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그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 숲속에 불이 나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 남을지 앵무새는 포기하지 않고 깃털에 물을 적셔서 그 불을 끌어다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별거 아닌 부분을 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이거 구분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도 아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안착한 사람은 더 험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 그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절에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는 사람을 가지고 편을 가르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절에 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딴 말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왜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어?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흥사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냉정하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좀 너무 얼어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모두가 다 슬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그가 여기에 왔다는 자체는 좋아지려고 온 거 아니냐. 좋아지려고. 그래서 좋아지려고 왔다가 아직은 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온 것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어저께 내가 상광사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엎드려 절하는 마음은 내가 나쁜 짓 할 테니까 복 달라 그래요? 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마세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착해 볼게요. 그렇게 해놓고 또 안 착하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또 안 착하더라도 어쨌든 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순간에만큼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내는 그 부처님 마음을 내는 그 순간 자체가 개이성불도야. 그것이 개이성불도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래서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어떤 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땐 되도록이면 기회를 부여해 주라 이거예요. 끌어안아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동사섭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자비심이라는 자체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하는 마음인데 그 부분에는 차별이 없었다. 옛날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기억 속에 식으로 저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지금도 나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잘못했던 부분은 옛날에 잘못한 거지 지금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헷갈리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에? 아니 어저께까지는 도둑놈이었는데 오늘 도둑질 안 하면 된 거지. 내가 너무 후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낙인 찍어서 가는 부분 같은 거 좀 하지 말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줘라. 부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는 도둑을 당하는 게 더 나쁘다. 사기를 치는 놈보다는 사기를 당한 놈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그게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식은 장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해. 네? 넓은 지혜의 천인존께서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감로의 문 열어서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나이다. 예로부터 한량없는 겁동안 부처님께서 안 계시어 헛되이 지낸 나이다. 세존께서 출연하시지 아니한 때는 시방세계가 항상 어두워서 사막도가 늘고 아수라도 치성하며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은 후에는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많았나이다. 부처님께 법을 듣지 못하여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체력과 지혜 등이 줄어들었나이다. 재업의 인연으로 낙을 잃고
쾌락이라는 생각도 잃고 사견법에 머물러 선의 도리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를 입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악도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되는 거지,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무리 부처님 법이 훌륭하고 좋다 한들 내 마음속에 그걸 동의해서 열어야만 부처님 세계가 열리는 거란 말이죠. 스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시기, 습이 그렇게 들으면 꼭 거꾸로 봐요. 참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 나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마음이 꼬인 사람은 비꼰다고 들어요. 그래, 참 이게 업이 얼마나 두터운 거냐. 그렇게 딸 얘기하면 저 말라 죽어가는 웅덩이에 물고기를 살려주려고 잡았는데 어리석은 물고기는 저를 죽이는 줄 알고 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부처님이 중생제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절에서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드는 부분을 완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잖아. 아, 맞다. 저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 쓰는 방법만 얻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한꺼풀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님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바로 제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중생은 그 부분에 생각이 없으면 귀를 열지 않아. 그게 암흑이야. 그게 악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야? 사견법을 오히려 법이라고 안단 말이죠.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환란이 일어나고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교 잘못 믿어가지고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망한 만큼 올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망하지 않을 만큼 좋은 일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을 하는 부분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개도 안 올려요. 한 개도. 먹고 남아도 안 올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복이 거기까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니까. 아전인수로. 먹고 버려도 나는 공양은 죽어도 못 드리겠다. 참 답답한 일이 있어. 전번에 내가 설명을 드렸나? 가치는 다르다. 세속에서의 가치와 절집에서의 가치는 다르다. 100원짜리 물건을 시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가도 100원을 줘야 사는 거고 부자가 가도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만 부처님 도량에서는 다르다.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낸 수억은 그냥 고가치일 뿐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성의 액수가. 근데 정말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밥을 굶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천 원이 있는 사람이 천 원을 다 올리면 그 천 원은 천 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가 될 수도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뭘 본다는 얘기예요? 정성심, 마음,
근데 대개 보면 그거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공덕을 짓기는 쉽지만 부자가 공덕을 짓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세속적 잣대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앵무새가 부처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전생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앵무새가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큰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기세 물을 적셔서 불을 끌어다녀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쳐다보고 그 앵무새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정성심으로 보면 그 앵무새는 이 세상에 가장 자비로운 존재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비심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그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 숲속에 불이 나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 남은지 앵무새는 포기하지 않고 깃털에 물을 적셔서 그 불을 끌어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저 하늘에 사는 제석천이 물어요. 앵무새 넌 뭘 하고 있냐? 큰일 났다. 저 넓은 산에 수많은 생명이 곧 타 죽는다.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기세에 물을 적셔서 나른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뭐라 그래요? 참 말 같지도 않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앵무새는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 내가 적은 깃털에 물을 적셔 가는 그 순간에 불이 잠깐만이라도 그 어떤 부위를 잠깐만 멈추더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사그러든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자비심이고 이게 정성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행하셔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복독의 주인공이 됐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심을 모으는 것 자체가 공양이야.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간의 안목이 되셔. 세간의 안목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높아서 그걸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달라. 오래고 긴 세월 지나 이제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짐짓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셨사옵니다. 이미 무슨 얘기예요? 이미 부처님은 과거 구원 진급 전에 이미 부처님이셔. 중생들이 놀래서 부처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오셨어. 중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환경 속에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피고 그래서 정각을 이루는 모습까지도 방편으로 다 보여주셨다. 저희는 매우 기뻐하고 경하하오며 다른 일체 중생도 미중이라 기뻐하고 찬탄하옵나이다. 저희 모든 궁전이 광명을 받고 장엄하게 꾸며졌사온데 지금 세종께 바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옵소서. 오나오건대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자타일시 성불도에. 내 혼자만 깨달아서 의미가 없어.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모두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정토야.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더불어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빛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런 부분이 참 문제인 거라. 질투가 세상을 망하게 해.
누가 하든 불심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불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에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도 네가 하는 건 기분 나빠. 그게 망할 짓이야. 아,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어차피 할 일이라면 너도 공덕이 되고 나도 공덕이 되고 모두가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복을 나눠라. 그게 지혜로움이야. 근데 대개 보면 그가 오면 분명히 일을 잘해. 그가 오면 정말 절이 달라져. 그런데도 걔가 설치를 이렇게 싫어. 그래서 망해도 너는 오지 마라고 말해. 그렇게 마음 쓴 사람은 복이 될까 안 될까?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복이 될까 안 될까? 복은 무슨 복이 돼. 쪽박을 깰 일이지. 이거 쪽박 깰 일이라니까. 여기서 얘기 있잖아요. 저와 그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이다. 내 것만 내 거가 돼서는 안 돼.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도 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에게 일거리를 나눠주세요.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만들면 돼요. 어떡해요? 저 옆에 애들 놀이터 닦아놨는데 풀이 태산이야. 정 할 일 없으면 거기서 그거라도 좀 뽑아봐.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냥 나 몰라라고 일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모든 신행단체의 장들이나 간부라고 이름 붙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절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는 기사만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면 내가 행하면 그 행하는 자체가 공덕이야. 화장실이 꼭 냄새가 안 나면 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반짝반짝하면 더 좋아. 일거리는 태산이야. 안 하니까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너도 오고 다 와라 이거예요. 저 백중천도제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는 꽃을 만들어라. 그건 연합회원들만 알아? 아니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동참해라. 왜? 와서 일하면 공덕이 된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따지지 마라. 못하면 배우면 되는 거고 힘을 보태면 전부 다 가피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십시일반에 정성을 모으는 게 절이지 특별히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잘하는 부분이 잘하는 것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차별하지 마라. 모두에게 기회를 줘라. 어떤 지혜를 얻고 공덕을 짓는 부분에는 차별을 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래 합시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